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입니다. 예, 저는 지식 소믈리에고요. 여러분, 유로파라고 하는 행성 아십니까? 이거 되게 신기한 제가 그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일단 유로파라는 행성이 아니라 위성이죠.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 뭐의 위성이냐면 목성의 위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로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걸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유로파라고 하는 것은 목성의 위성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얼음층이 있고요. 그 밑에 바다가 있을지도 몰라서 생명체가 혹시 존재한다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근데 햇빛이 없이 이게 빛난다고 하거든요, 유로파가.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난다고 그러는데, 약간 뭔가 반사되지 않고 자기 자체적으로 뭔가 빛을 뿜어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자, 400여 년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목성 주변에서 유로파와 함께 뭐 이오, 가나메데, 뭐 칼리스토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 발견으로 갈릴레이는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관점을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제 갈릴레이가 최초로 이제 자신이 이제 망원경을 이용해서 목성의 위성을 관찰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천체라고 하는 게, 그쵸? 달처럼 이렇게 우리 지구도 달 같은 위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성도 하나의, 그쵸? 행성이고 거기에 딸려 있는 그 위성들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된 거죠, 그쵸? 천체에 대한 지식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 당시까지는 뭐 목성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거는 위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그래서 또이 발견은 지구가 하늘의 모든 움직임의 중심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뒤흔들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지동설, 천동설이었는데 이제 지동설에 대한 그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과학자들이 목성의 위성 중에서도 유로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얼음으로 뒤덮인 이곳 지표 아래 해양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추측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지구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물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구 외에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크기가 달보다 약간 작은 유로파의 얼음으로 뒤덮인 표면에는 선형적으로 길게 교차하는 균열과 능선이 보인다. 여러분 보시면, 그쵸? 이런 균열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누가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놓은 것 같은 그런, 그쵸? 이런 지금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 우리의 달처럼 여기도 크레이터가, 이렇게 큰 크레이터가 하나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얼음층의 두께가 약 15에서 25km 정도이고요. 그 아래 해양의 깊이는 무려 60에서 150km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구와 마찬가지로 유로파에도 암석으로 이루어진 멘틀과 철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좀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물이 액체 상태로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저기 그죠?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파는 목성을 공전하면서 끊임없이 목성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을 견뎌낸다. 그래서 목성은 밤낮으로 유럽파의 표면으로 전자와 다른 입자들을 강타하며 고에너지 방사선으로 유럽파로 쏟아낸다고 하네요. 야, 계속 그러니까 뭔가 방사능 같은 것들이겠죠?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와서 유럽파의 지표를 때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위성의 표면을 계속 강타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유로파를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성에서 때리는, 그렇죠? 그런 방사성 것들은, 방사선 같은 것들이, 그렇죠? 푸르게 빛나고 있는 유로파의 모습은 평소 보던 유로파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상세하게 이 빛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조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네이처 애스트로노미라고 하는 잡지에 지금 게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염분이 있는 각각의 화합물들은 방사선에 각기 다르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빛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이 빛은 약간 녹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론 파랗거나 하얗게 보이기도 한다. 또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밝기도 매우 다양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분광계를 사용해서, 여러분 분광계라는 게 이제 빛의 파장별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특정 성분에 따라서 빛을 흡수하거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얼음의 각기 다른 이제 구성 성분을 알아냈고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유럽화와 같은 위성에서 분광계를 이용한 관측은 대부분 햇빛을 받는 쪽에서 반사된 햇빛을 이용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햇빛에 반사된 면에서 얻었지만 이번에는 햇빛이 비추는 쪽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이 내리는 쪽에서 유럽화의 모습을 관측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연구입니다. 예. 색다른 점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유럽화의 밤에 얼음 빛이 유럽화의 표면 구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니까 햇빛에 반사된 면에서 얻는 정보는 아무래도 분광을 하더라도, 분광계를 통해서 그 구성 성분을 알아내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빛이 비추지 않는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 발산하는 빛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 목성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방사선을 위해서 빛나게 된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 분광계를 조사하면 유럽화에 대한 더 정확한 그런 구성 성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는 유럽화가 생명체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화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엔 거대한 해양이 있기 때문에 지표를 분석하면 과학자들은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더 많이 알아낼 수 있다.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럽화의 지표에 있는 얼음은 지구상에 흔히 존재하는 황산 마그네슘과 염화나트륨과 같은 얼음이 혼합돼 만들어질 수 있다고 추론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양 보면은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산 마그네슘과 염화나트륨이죠. 근데 이 새로운 연구는 유럽화와 같은 조건에서 염분이 포함된 얼음이 방사선의 폭격을 받으면 빛이 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 방사선 물질을 맞아서 빛이 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빛이 강력한 전자가 지표를 통과해서 그 아래에 있는 분자들의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래서 분자에서 에너지들이 나갈 때 가시광선의 형태로 방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죠. 그렇죠? 빛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이번에 연구의 공동 저자인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결국 무엇을 보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얼음의 구성을 밝히려 시도했을 때 그 빛은 다르게 보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빛을 포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모두 잠시 그것을 응시하고 있다가 이거 새로운 거지? 확실히 다른 빛인가? 라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분광계를 겨눴고 얼음의 종류마다 스펙트럼이 달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을 가진 얼음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것을 유럽화 표면의 실험실 모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화의 고에너지 전자 및 방사선 환경 테스트를 위해서 아이스 챔버라고 부르는 독특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유럽화와 비슷한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고에너지 전자빔 시설로 가져가서요, 완전히 다른 연구를 염두에 두고 실험을 시작했다. 그래서 바로 유럽화 얼음 아래 유기물질이 방사능의 폭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렇죠? 유기물질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 물질이잖아요. 이제 유기물질이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또 결합해서 생명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실험, 그죠? 그런 실험. 이때까지만 해도 연구진들은 각기 다른 얼음 구성과 관련 있는 빛 자체의 변화를 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그래서 근데 유럽화의 빛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그쵸? 그래서 햇빛이 비추지 않는 쪽에서도 계속해서 빛을 내는 달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쵸? 근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유는 어쨌든 목성에서 발하는 그러한 저거라는 거죠. 목성에서 나오는 그 고에너지 방사선에 폭격당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또, 여기에서 그 지구에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아래 유기물질을 넣고 방사선 폭격을 가하는 거는, 만약에 유기물질이 있을 때 그것이 생명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될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실험이겠죠? 그쵸? 참 신기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세계의 변수와 조건들에서 연구하는 연구, 이런 것은 우주생물학 연구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끊임없이, 그렇죠? 그 우주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 생명체 말고 다른 곳에도 혹시 생명체가 있을지 않을까 굉장히 그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더 특별히 더, 그렇죠?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재미있는 연구네요. 그죠? 과학은 참 진짜, 그렇죠?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예,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은 필수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편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